위기를 맞닥뜨린 기업들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큰 곤경에 빠지기 전에 숨통을 틔워달라는 하소연이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수출과 내수 기업 모두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전경련이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 활력법 확대를 요구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법은 기업 구조조정의 절차 간소화, 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지 말라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이 혼란을 틈타 한쪽에만 유리한 경제 환경을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피고용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일터가 날아갈 수도 있지만 구조조정이 쉬워지면 회사는 살더라도 일자리는 불안해질 수 있다. 전경련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이라는 조사 자료를 내놨다. 건설,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조선해양플랜트, 유통, 항공 등 10개 업종 주요 산업단체의 조사를 취합한 결과물이다. 이를 보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암울한 상황이다. 주요 업종 10개 중 9개가 이미 실적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코로나19가 유행한 1월 말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5%,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고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고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평균 4.4%가량 줄었다.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할 경우 10.5%까지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 침체의 흐름은 공식 경기 지표에서도 읽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3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 PMI는 56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나 급락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59 이후 최저치다. PMI는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 역시 암울했다. 농림업을 제외한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하면서 2011년 2월 -3.7%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단순히 기업들의 체감 경기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다.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자 기업들은 일제히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우선 지난달 15일 위기 산업부터 살리자라며 유통과 항공, 관광, 의료, 바이오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통업종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 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항공업계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관광업계의 경우 여행 취소 수수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후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25일에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한 요구 방안을 내놨다. 전경련은 기존 방안을 포함해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꼽았다.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는 최소 2에서 3년간 유예해주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 달 23일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환경 제고와 고용,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최고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감사 선임 3% 룰 폐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30일 경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의 요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경총이 내놓은 방안은 재벌 체제 강화를 위한 모든 요구를 망라한다면서 지금이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 무노조 노동 체제를 강화할 때라는 듯 정부의 끝도 없는 노동 계약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때마침 4.15 총선으로 선거철을 맞은 정치권에서도 제각각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했으니 일부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재벌들이 또 한몫 챙기려 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가 그간 쟁점이 됐던 기업 규제에 찬반 논의에 다시 불을 댕긴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요건을 더욱 강화한 내용을 공약에 담아 눈길을 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때가 때인 만큼 기업들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은 전경련이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제안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검토해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기업 중심의 의견을 주로 반영해 법인세 인하 방안을 총선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최저임금 재조정이나 주 신두시간 근로시간 탄력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나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에 서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수익성과 시가총액이 글로벌 무대에선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1-2019년 포브즈 글로벌 2000대 기업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업종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2019년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의 수익성은 글로벌 대기업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브스 2000에 포함된 국내 기업 업종 23개 중 업종별 영업이익률이 해외 기업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4개에 불과했다. 광업 및 비철금속 제약, 바이오 종합 및 전문 금융 서비스 화장품, 생활용품 등이다.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6개 업종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5.4%로 같은 업종 해외기업 영업이익률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유틸리티, 백화점, 할인마트, 항공서비스 업종에서는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양이익 영업이익을 낸 해외기업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